자, 이번 시간에는 이 PHP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언어의 이 특징 또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PHP라는 언어를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웹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도 하죠. 자, 뭐, 더 크게 얘기하면 인터넷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인터넷과 웹은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컴퓨터들 간의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개발한다 또는 스카이프로 통신을 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웹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이라고 하면 뭐더 정확한 정의도 있겠습니다만 이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방식 예,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웹이라고 하고 이 웹을 표시하는 웹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언어가 바로 HTML이죠. 예. 자, PHP와 웹은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PHP는 1995년에 라스무스 러도프 라고 하는 분이 PHP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PHP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PHP의 이름은 좀 없어 보이는 이름이었습니다. 퍼스널 홈페이지.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였습니다. 툴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HP가 합쳐져서 이 PHP란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자, 여기에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PHP는 이 개인의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도구로 시작한 게 PHP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P는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또 웹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 PHP라고 하는 것과 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 그럼 뭐 기업용 시장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배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이유로 PHP의 이름은 현재 PHP의 정식 이름은 이런 겁니다. 자, PHP는 하이퍼 텍스트 프리 프로세서 뭐 오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PHP는 하이퍼 텍스트 프리 프로세서다라는 이름이 이 PHP의 이름입니다. 약간의 유머 코드가 들어 있죠. PHP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HP는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다라는 뜻이고, 자,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무엇이죠?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이퍼텍스트이죠. 그리고 이 하이퍼텍스트를 만드는 언어가 바로 HTML이죠. 자, HTML, 하이퍼텍스트는 HTML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뭐 전처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HTML이라는 것이 브라우저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 HTML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는 언어 또는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PHP가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 이게 아니라
PHP는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PHP를 쓰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PHP는 초창기에는 Perl이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이 됐는데 나중에 C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현재는 PHP는 C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언어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만 부분은 이 PHP라고 하는 것이 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PHP가 뭐 소위 펄펄 날아다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웹 개발에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PHP는 여전히 이 웹 개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HP를 꼭 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들 전체의 사용 빈도수의 랭킹을 매겨도 이 PHP는 최소한 10위에서 20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아주 인기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중요한 프로그래밍 대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기도 하겠죠. PHP는 웹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PH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기본 기능들, 뭐 전문적으로는 API라고도 하죠. 자, 이런 기본 기능이 PHP에서 제공되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웹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PHP는 필요할 만한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코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이 PHP라고 하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PHP가 기본적으로 구현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PHP의 코드가 엉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짠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이상적인 로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PHP가 더 로우 레벨의 기술이기 때문에 PHP가 구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 기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PHP의 또 다른 장점은 PHP가 웹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고 가장 성공한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컴퓨터를 포함해서 그 안에 운영체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웹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그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PHP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 PHP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도 있고 또 어떤 시스템들은 여러분이 그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가 그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시스템에서 그 언어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 가장 이야기하기에 좋은 것이 이 호스팅이라는 겁니다. 웹 호스팅이라고 보통 하죠. 자, 이런 걸 보통 공유 호스팅이라고도 부르고 웹 호스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웹 호스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한 대의 컴퓨터에는 운영체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PHP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치죠. 자, 그럼 여기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어떤 형식으로? 이 사람은 이고잉이고 이 사람은 이고 드고 뭐 이 사람은 뭐 에고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의 사용자들이 각각의 계정을 가지고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목적은 웹 서비스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다 라는 경우에 이런 시스템을 보통 웹 호스팅 또는 공유 호스팅
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웹 호스팅이나 공유 호스팅은 각자의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이고, 각자의 계정을 발급한다라는 것은 요 각각의 사용자들이 윈도우로 치면 표준 사용자 또는 일반 사용자, 그 얘기는 루트 사용자가 아니다, 슈퍼 사용자가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시스템에서 루트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대부분 막아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에 PHP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PH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없다. PHP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서 동작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PHP는 대부분의 웹을 기반으로 한 이 호스팅 환경에서 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 PHP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HP의 또 다른 장점은, 자, PHP가 웹을 위한 언어고 거의 대부분의 호스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컴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이 언어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이 PHP는 PHP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것도 물론 웹 애플리케이션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일 건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게시판, 블로그, 또는 뭐 사이트 빌더, 또는 포럼형, 게시판, 기타 등등등등. 예,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잖아요. 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예,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이러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언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PHP일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제로보드가 있죠. 물론 제로보드는 옛날에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XE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뭐 블로그로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워드프레스가 있고, 또 한국에서는 예, 텍스트큐브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사이트 빌더라고 하는 것으로는 뭐 대표적인 게 두루파리, D-R-U-P-A-L, 두루파리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제로보드라고 하는 것도 게시판이면서 동시에 사이트 빌더로도 많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XE엔진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빌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자, 포럼형 게시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한국형 게시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포럼형 게시판은 어떤 글을 추가했을 때 그 글이 최신순으로 배치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면 그것이 최신순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댓글과 이 첫 번 그 원글과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이 서로 원글과 댓글이라는 형태의 어떤 이 차별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시스템들이 보통 포럼형 게시판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PHPBB가 대표적인 포럼형 게시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게시판이나 블로그나 사이트 빌더를 다운로드 받아서 웹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터나 또는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해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HP 애플리케이션이 작은 규모의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서비스에서도 PHP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키피디아가 있고요. 위키피디아는 아, D가 빠졌네요. 위키피디아는 PHP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페이스북도 아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페이스북도 PHP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PHP의 장점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겁니다. 쉽다. 자 PHP는 배우기가 쉽습니다. 뭐 자바나 C나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배우기가 쉬워요. 물론 쉽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겠지만요. 이 PHP라는 언어 자체가 그 시작된 것이 이 이름에도 드러나잖아요. Personal Homepage Tool. 예, 상당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 방향성을 가지고 이 발전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진입점으로 이 PHP는 상당히 이 괜찮은 진입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PHP에 익숙해지게 되면 PHP와 같은 PHP는 언어죠. 그리고 언어의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를 일단 배우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바나 또는 C나 또는 뭐 파이썬과 같은 PHP와는 다른 언어 또는 경쟁관계 있는 언어일 수도 있죠. 이런 언어들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물론 파이썬만 해도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PHP와 파이썬 중에 뭐가 더 쉬운 언어냐 라고 하는 거는 대답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자바나 C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건 사실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 웹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PHP나 자바로 그걸 만들건 C로 만들건 파이썬으로 만들건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는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HP를 배우면 나중에 자바나 C나 파이썬을 배우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진입점으로 저는 PHP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PHP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장점만 있진 않죠. 단점이 있죠. 자 PHP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자 이거 Y입니다. 자 웹을 위한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웹 외 용도로는 사용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PHP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웹이라는 것은 워낙에 중요한 이 프로그래밍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역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역사라기보다는 이 PHP가 이렇게 발전해오는 역사에서 이 오픈소스, 물론 오픈소스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손을 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름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또는 그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에 들어가는 인자, 함수라는 것은 뭐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자의 어떤 위치나 또는 뭐 요 인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 또 일관성이 없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것이 앞에 가는데 어떤 거에선 뒤로 간다든지 자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PHP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그 기능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이름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함수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 기억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언어의
나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이 PHP가 선택한 어떤 선택, 예, 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또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그러한 선택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이 버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거나 이러한 이 평가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PHP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이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사람들이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 쉽게 하다 보니까 덜 엄격해지고, 덜 엄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 구현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어떠한 면을 선택하다 보니까 다른 쪽 면에서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파악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P에 대한 소개를 다 마쳤고요. 이 PHP는 굉장히 좋은 점과 또 상당히 나쁜 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웹 개발을 할 때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저 같은 경우는 PHP입니다. 저는 그 PHP가 갖고 있는 좋은 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PHP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PHP로 만들어진 솔루션을 써야 된다, 워드프레스, 제로보드, 기타 등등의 것들, 또는 PHP로 만들어진 어떤 문제를 PHP로 해결한 그 로직을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PHP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개발자로서 어떤 자유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반대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고 자기가 어떠한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PHP 이 괜찮은 언어입니다. 예,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